네, 저희가 12구 참사 특별기획 기억과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분은 희생자 고 김동규 군의 어머님 안영선 씨입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 아드님이 고등학생이었다면서요? 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죠. 고등학교 2학년. 네. 네, 참. 아무튼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머님은?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도 받고 있었고요. 뭐 5년 전부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점심 장사만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점심 장사만? 네. 저녁에는 그럼 가게 문을 닫아요? 아무래도 동료 보내놓고 나서는 일을 하는 게 좀 힘든데 또 이걸 장사를 해야 어쨌든 또 경제적인 생활이 되기 때문에 예, 점심 장사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드님 생각이 참 그 떠나질 않을 텐데 아드님 어떤 아들이었어요? 우리 동주는 공부도 제법 잘했고 우리 동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예방고로다가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예, 예. 네, 식당 일을 하는 엄마를 좀 돕겠다는 그런 생각에 일반고가 아닌 마이스터고에 진학을 했죠.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 네, 그래서 그 학교에 진학을 해서도 학과 공부도 참 열심히 했어요. 좋은 데 취직을 하려면 어느 정도 성적이 돼야 했기 때문에 학과 공부도 열심히 했고 자격증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자격증도 참 많이 따놓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랬군요. 한마디로 네. 효자들이었네요, 정말로. 예, 네, 맞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아드님과의 기억 속에서? 제가 일이 끝나고 퇴근을 하면은 보통 9시가 좀 넘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제가 이제 뭐 음식 같은 거를 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퇴근을 해서 돌아올 때 이제 제가 주차장에 들어오면 항상 아이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엄마 짐을 들어주러 나오다든지 아니면 그냥 엄마가 주차해서 들어오면 같이 집에 들어간다든지 처음에 동료 보내놓고는 며칠을 차에서 혹시 동료가 마중 나올 것 같아서 한 20분을 차 안에서 기다렸던 적도 있고 나오지 않는 우리 동배한테 동배야 엄마 왔는데 왜 나오지 않니? 라고 문자를 보내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다정다감했었네요. 정말로. 네. 맞아요.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보고 싶은 것 같고 더 그립고 그럴 때는 시청 분향소에 가서 또 아이 얼굴 보기도 하고 약골당에 가서 또 보고 한참 또 울다 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매주 약골당 찾으신다고 하던데 맞아요? 네. 매주 일요일이면은 네, 동생이랑 할머니 그리고 이제 외숙모랑 같이 매주 찾아가고 있어요. 가끔 동주가 좋아하던 음식도 가지고 가서 동주 먹으라고 차려놓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말씀드렸던 동생이 있나 봐요? 예, 남동생이 있어요. 그럼 동생은 지금 몇 학년이에요? 동주 동생이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예. 처음에는 형 보내고 학교에 가는 거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친구들을 동생이랑 형이랑 같은 중학교를 졸업을 하다 보니까 형을 아는 친구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난다는 게 조금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꾸 떠오르게 되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예, 지금은 오히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나서는 이제 학교 생활은 좀 그때에 비해서 좀 더 잘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입관식 때 그 각인됐던 그 향이라는 게 후각으로 각인되는 향이 쉽게 없어지는 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치료를 받아도 쉽게 치료가 되지가 않고 지금도 이제 그 후각적인 각인이 좀 아이를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좀 그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혼자 간 게 아니 친구들하고 같이 갔었다면서요? 예, 친구들하고 같이 갔었죠. 그럼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됐어요? 친구 세 명이서 같이 갔는데 한 명은 다행히도 살아서 돌아왔고 이제 친구 한 명과 동규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돌아온 친구는 가끔 뭐 연락하고 찾아오고 그렇게 해요? 처음에는 좀 제가 많이 신중했죠. 이제 그 아이가 제 연락을 받는 게 혹시라도 힘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많이 망설이기는 했는데, 제가 동교 49제 때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혹시 동교가 49제를 이렇게 이태원에서 하는데, 올 수 있다면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너희들이 와서 지켜봐주면 동교가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라고 말을 했더니, 사실상 그 49제 정말 추운 날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많이 와줬어요. 그랬군요. 동교 가는 마지막 봐주고 싶다고 많이 와줘서 참 고맙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아무튼 변을 당한 동교군을 이제 어머니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좀 강하게 제지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동교를 제가 직접 뭐 이렇게 가서 보거나 그러진 않고 전화로 확인을 하게 됐거든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아이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얼굴을 제가 이제 좀 만져보려고 했더니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아이인데 나는 죽음이 믿어지지 않는데 왜 못 만지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시신이 훼손된다고 만져서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병원 시트 같은 그 걸로다가 아이를 그냥 이렇게 칭칭 감아놨는데 네. 딱 어깨부터 얼굴까지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트를 제끼려고 그랬더니 그냥 아이를 밀어 넣으면서 얼굴까지 확인하셨으면은 되셨다고 더 이상 만져볼 수 없다면서 그냥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게 제일 후회가 돼요. 아이의 몸을 제가 전부 확인하지 못하고 얼굴만 확인을 했다라는 거. 그게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할머님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네. 유족분들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할머님도 여기에 참여하신다면서요? 예, 참여하고 계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올해 69 되셨어요. 아, 그래요. 건강 괜찮으세요? 네. 아, 사실은 저희 엄마도 아이 보내고 좀 많이 힘들어하시다가 잘 식사도 못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다리에 좀 힘이 없으셔가지고 넘어지셔서 최근에 갈비 또 네 군데 금이 아이고, 간 상태거든요. 아이고,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엄마가 당분간은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그곳에 가셔서 그래도 뭐가 하고 싶은 말이라도 토해내고 그래야 내가 숨을 쉴 수가 있고 살 수가 있으니까 막지 말라고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차마 막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 유족분들 그러니까 인터뷰 꼭 여쭤보는 게 있는데요. 네네. 이번 참사가 역사에 어떻게 기록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 아이들이 이태원에 가서 이태원에 놀러 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부재로, 정부의 무지와 안일함으로 그리고 안전 불감증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꿈도 재주도 능력도 많았던 159명의 젊은이들이 한 순간에 참사의 희생자. 만든 거죠 이 나라가. 그게 알겠습니다. 참 아쉽고 가슴이 많이 아파요. 아드님 많이 보고 싶으시죠? 이 자리를 많이 통해서 보고 싶죠. 아드님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엄마의 친구이자 버팀목이었던 동규야. 날이 갈수록 내가 더 많이 보고 싶고 그립다. 엄마의 욕심일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 번만 엄마 아들로 와준다면 그때는 끝까지 엄마가 널 지켜줄게. 사랑한다, 내 아가야. 그러게요. 나골당 가서도 많이 대화하시죠, 어머니? 네. 그래요. 많은 얘기를 하고 오죠. 그러게요. 용기 잃지 마시고요. 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네, 오늘 그러니까 그 이렇게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고 김동규 군의 어머님 안영선 씨와 함께했습니다.